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니고 영상에 그래도 기본은요 fade in, fade out이라고요. 지금은 영상 제가 시작하면은 음악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갑자기 확 나와요. 컴퓨터를 F12, Shift F12 누르면 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플레이가. 그리고 끝날 때 보세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끝날 때 뒤로 가서 그냥 끝나버리잖아 이렇게. 물론 편집의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 그리고 뭐 뒤에 자막 하나 넣거나.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끝나고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가장 영상의 기본은 fade in, fade out이다. fade in, fade out. fade in, fade out이 뭐냐면 자 영상이 이제 서서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Shift F12 눌렀을 때 이게 아니고 서서히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fade in이죠. fade in은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 화면 가갖고 이 화면에서 위에 이름 있죠. 이름 밑에 이미지 칸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색이야? 이게 무슨 색이죠? 하늘색 표시가 되어 있죠. 조그맣게 여기다가 마우스를 딱 대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어떻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좀 확대할게요. 마우스를 대면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생겨요. 부채꼴 생기나요? 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생기죠. 이렇게 호가 있고 이렇게 이 모양이 생기면 이게 페이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호 있죠. 호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죠. 이게 왼쪽에 있어. 왼쪽 호가 왼쪽에 있으면 페이드 인이에요. 호가 오른쪽에 있으면 fade out이에요. 지금은 호가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미지에 fade in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안으로 조금 밀면 이렇게 보면은 이 화살표가 이 뭐죠? 흰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 라인이 생기면서 숫자가 나오죠. fade in offset 값이 나오죠. offset. 시간이 올라가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움직이니까 지금 2초, 정확히 2초가 나왔어요. 이렇게 2초. 2초가 무슨 말이냐? 이 영상은 2초가 지나야지 100%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2초간은 서서히 나오는 시간이고, 서서히. 2초. 쟤를 더 늘려가지고 만약에 4초 했다. 그러면 더 서서히 나오겠죠. 서서히. 근데 우린 연습이니까 2초만 할게요. 2초. 2초. 2초만 이렇게 늘려갖고. 2초. 그리고 손을 떼면은 fade in 된 거예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Shift F12. 자, 보세요. 아까랑 뭐가 다른지. Shift F12 누르면 좀 달라요? 한번 모르겠죠? 달라요, 지금. 다르다고 해요. 달라요. 그럼 이제 사실은 fade in 값은요. 오디오도 준 거예요, 오디오도. 오디오도 갑자기 확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오디오 값도 fade in 한번 줘보세요. 오디오에 가서, 여기 모서리 가서, 부채꼴 나오면, 반대로 이렇게 2초.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은,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뭐 줄 거냐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 이제 fade out을 줄까? fade out을요? 첫 번째 칸에서 반대다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그 fade, 부채꼴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fade out이에요. 제가 왜 부채꼴 모양을 말씀드리냐면, 부채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부채꼴 모양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부채꼴이 왼쪽에 있으면 fade in. 부채꼴이 오른쪽에 있으면 fade out인데 이게 헷갈려거든요. 지금 1번 이미 영상과 2번 영상이 있죠. 이 두 영상은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 이걸 모르면
첫 번째 이미지에 페이드 아웃을 돼 있는데 이걸 내가 두 번째 이미지에 페이드 인인지 알고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 마우스가 안 먹히거든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 했을 땐 그거 헷갈리는 거 많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에 페이드 아웃과 두 번째 이미지에 페이드 인은 마우스만 조금 움직여도 막 바뀌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효과는 뭐예요? 페이드 인이겠죠? 두 번째 이미지의 페이드 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조금만 올릴게요.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이미지의 페이드 아웃이에요. 그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를 잘못해놓고 막 움직이면서 안 된다고 막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모를 때는. 자, 그럼 두 번째 이미지의 페이드 아웃을 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2초. 정확하게. 그리고 음악 소리도 2초.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도 두 번째 소스도 페이드 인을 줄게요. 2초. 이 페이드 값 주는 게 되게 어려워. 처음 하는 분들은 마우스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연습할 필요 없어요. 작업하다 보면 연습이 돼요. 저절로.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2초. 정확하게 2초만 할게요. 그래도 2초. 자, 이제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 동사가 두 번째 동사 바뀔 때 아까하고 확연히 다를 거예요. 느낌이. 보세요. 효과가 좀 길게 갔으니까. Shift F12 누르면 처음부터 됩니다. Shift F12. 근데 여러분 볼 때 역시 그게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에디트 라인이 지나가잖아요. 이 지나가는 거와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바뀌는지. Shift F12. 소리도. Here's the plan.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들 다 fade in, fade out 다 한번 줘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연습이니까. 지금 다 fade in, fade out 줬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볼게요. 이거 준 거 어떻게 되는지. Shift F12 누르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확연히. 그런데 화면 볼 때 지금 작잖아요. 내가 크게 내 혼자 작업하면서도 크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 다 작업 끝나고 나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프리뷰 창에서 여기 모니터 크게 있죠? 모니터 모양. 이 모니터를 누르면요 화면이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Shift F12 누르면 그런데 지금 화질이 안 좋죠? 왜냐면 제가 화질 안 좋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ESC 들어가서 화질을 이번에는 좀 좋게 할게요. 굿 가서 풀로 해놓고 볼게요. 여기서 이게 안 돌아가면은 다시 화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보다 깨끗하죠? Shift F12. Fade in, fade out. Fade in. 됐고. 두 번째 영상도 fade out. 세 번째 거 fade in. 됐고. 세 번째 거 이제 fade out. 네 번째 거 fade in. 그리고 네 번째 거 이제 fade out. 다섯 번째 거 fade in. 이제 fade out 되겠죠. 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거 fade in 됐고, 다음 fade out. 자연스럽죠? 훨씬 더. fade 값만 줘도. 이게 fade in, fade out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보면 보이겠지만,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fade 모양을 보세요. 모양이 다르죠? 비디오 모양은 조금 더 곡선이 가파라요. 가파라. 영상은 음향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뒤에 가서 완만하게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돼 있어요. 페이드 값이. 페이드 값에 따라서 그 페이드 모양이 다르거든요. 영상에서는 지금 이 가파른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기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음향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가다가 원만하게 가는 게 많이 쓰기 때문에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 재전하죠? 네. 자, 이 페이드 한 모양 있죠? 페이드 한 모양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위에
fade time이라고 있어요. 그럼 옆에 보면 모양들 보이죠? 이 모양들에 따라 갖고 fade time을 바꿔줄 수가 있어. 근데 fade 값이요, 지금처럼 2초, 1초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근데 fade 값을 막 10초씩 줄 때가 있어. 10초씩. 그럴 때는 이 fade 모양을 뭘 주냐에 따라서 영상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ade 값을 오래 줬을 때는 이 fade 모양을 어떻게 줄 건지 잘 결정해야 돼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더해요. 보세요. 음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확연한데 뒤에 것만 제가 좀 연장할게요. 하나만 길게 늘리면 돼. 우리가 이미지를 지금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내가 뒤에 더 다시 살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미지 뒤에 가갖고 마우스로 여기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그냥 살아나요. 아까 S를 잘랐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늘리면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얘를 좀 뒤로 좀 뗀 다음에 앞으로 당기죠? 그럼 앞에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상이. 앞에 게 살아나요.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 소리 큰 데서 떨어야겠다. 얘를 내가 fade 값 줬어요. 만약에 이렇게 뭐 한 2초 줬다고 쳐요.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지금은 오디오도 보려니까 오디오 들으세요. 오디오 어떻게 끝나는지. 이게 끝났어요. 자연스럽나요? 그러니까 끝나더라도 좀 난 여운이 더 쭉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건 여운이 없어요. 보면은 나름대로 완만하게 끝난 것 같지만 완만하게 끝나면서 마지막은 그냥 확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완만하게 끝나다가도 뒤에 가서도 좀 여운이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 그럼 만약에 이거를요, 그럼 페이드를 더 많이 줘야지. 그럼 될 것 같아. 그럼 페이드 값을 만약에 한참을 줘. 한 뭐 두 배 이상 5초 줬어요. 근데 5초 줘도 그 여우감은 없어요. 똑같아요. 보세요. 서서히 끝나긴 하지만 마지막은 그냥 확 끝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드 값을 아무리 줘도 페이드 모양이 이러면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 쓰냐면 개인적으로 음악이 끝날 때는요, 페이드 값 오른쪽 누른 다음에 페이드 타입에서 세 번째 있죠. 세 번째는 이 갑자기 딱 강하게 끝나지만 뒤에 여운이 되게 오랫동안 가는 모양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걸 주고 한번 줘볼게요. 효과를요. 느끼시세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페이드 값만 오래 준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페이드 모양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음악 같은 거 끝날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효과, 세 번째 거 이걸 많이 써요. 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편집을 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편집하세요. 오디오와 비디오를 페이드 값을 다르게 주기도 하나요? 그럼요. 다르죠. 지금 오디오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지금 뭐 6초 줬어. 근데 비디오는 뭐 1초만 줄 수도 있고. 아니, 페이드 타입을. 타입이 달라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달라요. 이렇게 페이드 타입이 있고. 자, 지금은 하나만 하고 이제 쉴 건데, 지금은 fade 값이 가장 기본을 줬죠. 그냥 서서히 나왔다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 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베가스에 있는 그 프리셋을 이용해갖고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하나. 지금은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톡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어떻게 또 많이 쓰냐면, 저기 겹쳐진 거죠. 겹쳐가지고 앞에 게 없어지는 것만큼 뒤에 거는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뒤에 거를 그냥 앞에다가 겹쳐주면 돼요. 자, 뒤에 파일 있죠? 뒤에 파일을 앞에다가 한번 밀어 넣어보세요. 밀어 넣으면 시간이 나오죠? 이게 겹쳐지는 시간이야, 두 개가. 2초 정도 겹칠게요. 근데 딱 겹쳐질 때 보면은 페이드 값이 첫 번째 거에 fade out 값이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 거에 fade in 값이 딱 보인다고요. 이 그림 보이세요 지금? 화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페이드 두 번째 거에 페이드 아웃 값이 파란색 나오죠? 두 번째 거에 페이드 인, 첫 번째 거에 페이드 아웃이 나오고 두 번째 거에 페이드 인 나오죠?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나올 때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하나가 완전히 없어질 때 나오는 거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 동시에.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 거는 벌써부터 이제 화면에 무리가 가서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뷰 창에서 화질을 낮추고 보는 거예요. 뭐 하프 정도 해볼게요. Here's the plan. 이렇게. 근데 만약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걸 작업할 때 프리뷰에서 끊긴다고 해서 영상이 완성된 영상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하세요. 이렇게 겹치게 하는 거. 이제 지금 모든 영상을 다 한번 겹쳐볼게요. 겹쳐볼게요. 겹칠 때 겹치는 거를 2초씩. 대신 겹치는 겹치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시간은 줄어들겠죠? 영상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플레이를 해볼게요. 전체 컨트롤 이거 화면을 만들어 놓고 이제 Shift F12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겹쳐지는 부분. 다음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 아까 다르죠? 똑같아요? 지금 잘 티가 안 나는 건 제 컴퓨터가 잘 구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빼야 될까? 첫 번째는 완전히 없어지고 다음에 나오는 거였고 지금은 동시에 나오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베가스에 있는 그 기능을 이용한 페이드 값이에요. 뭐냐면 베가스 아까 맨 처음에 기본 값이 프로세트 미디어에 클릭되어 있죠. 클릭이. 근데 그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이게 있어요. 트랜지션. 이게 트랜지션 효과를 줄게요. 트랜지션은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효과를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장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이요. 근데 맨 처음에 있는 거 3D 블라인드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깐 화면이 가려져 있어. 자, 이 효과 하나하나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이 있어요. 이렇게 3D 블라인드 클릭해 보시면 옆에 마우스 갖다 대면요 심플이 있고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슬럼 머신이 있고 그리고 스핀이 있다고요. A,B가 써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A가 앞에 있는 자료, B가 뒤에 있는 자료인데 이게 이런 모양 바뀐다 그거예요. 베가스의 좋은 점이 요거예요. 프리미어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프리미어는 지금까지 안 봐갖고. 곰 편집에도 저거 있던데. 곰이요? 이거 제일 낮은 거의 다 있어요.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프리미어 당연히 이게 있겠죠. 근데 프리미어는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원래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글씨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적용을 해봐야지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있고 내가 그 익숙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근데 베가스는요 좀 친절한 게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스핀이다. 마우스 갖다 대. 그럼 AB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만약에 3D 서플이다. 서플 했는데 쟤를 마우스 갖다 댔어 이렇게. 어? 브라이트 라이트? 아 빛이 나오면서 요렇게 이 설명 못했는데 요 모양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 효과를 줘볼게요. 이 효과를 지금 아까 두 개 겹쳐준 데 있죠. 이렇게 두 개 겹쳐준 데가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바뀌는 데 효과를 줘볼게요. 어떻게 주냐면 마우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당길 때 지금 화살표에 이 표시 뭐예요? 이거 안 된다는 표시죠. 이거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플러스만이 나와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손을 떼면은
비디오 이벤트 FPS창에 떠요. 그럼 여기서 디테일하게 효과, 효과를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안 쓸 거예요. 지금 주지 말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내가 쓰고, 우선은 기본값으로 그냥 주고, 요거 X 누르면 이 창이 지워져요. X 누르면 지워. 그러면 옆에 아까는 이 X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글씨 나왔죠. 3D 서플이라고. 그럼 3D 서플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쉐이드 아웃을 해줘 버리는 거야. 쉐이드 아웃. 이게 페이드 아웃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효과 대신에 이걸 대신한 거죠. 이렇게 서플로 바뀌는 거죠. 쟤를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다가 시간이 2초 되죠. 근데 얘를 내가 빨리 효과를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겹쳐지는 시간을 짧게 하면 되겠죠. 짧게 하면 지금 2초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뒤로 빼볼게요. 빼서 좀 짧게 한 1초 말고 0.5초 정도만 이렇게 한 15프레임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전환이 될 거예요. 보세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드 값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만드는 사람의 의도와 맞게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그런 거거든요. 컷.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효과가 많아요. 뭐 플래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뉴 블루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 유료 돈 주고 사야 되는 플러그인이고 그런 거 없이 베가스에 기본도 많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거 가지고 효과를 다 한번 줘보세요. 지금 전 또 지금 멈춰버렸네. 줘보세요. 불러올 테니까. 이건 음성이면 안 되는 거겠죠? 이거는 장면 전환 효과라고요. 장면. 일단 오디오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예. 왜냐면 오디오가 관계가 없으니까. 장면과 장면이 바뀔 때.